문재인 후보가 인천을 찾아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약속하며 인천을 환황의권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기간 중 처음으로 인천을 찾은 문재인 후보. 부평역 광장은 일찌감치 수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문 후보는 인천이 대도시임에도 서울의 주변 도시로 인식돼 정치권에서 소외받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인천 홀대당했죠. 인구 300만, 전국 3대 광역시인데도 서울의 변방도시, 건너뛰고 생각해도 되는 도시로 취급당했습니다.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인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도 약속했습니다. 서해안 평화협력을 위한 노력은 인천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양 주권을 지키고 서해 5도의 안보와 경제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이 될 환황해권 경제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등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을 풀어낸다면 인천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챙겨주면 인천은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 같은 세계적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다.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확인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이번 인천 방문에는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표창훈 의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유세를 도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